안녕 여러분, 오늘은 가평에 왔어. 가평 가면 맛있는 먹거리가 참 많잖아. 그 중에서도 특별한 닭갈비를 소개하려고 해. 바로 전통 손두부 닭갈비가 그 주인공이야. 일단 여기는 위치부터 주차까지 아주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데, 남이섬까지 1km 거리에 위치해서 남이섬이랑은 가깝지만 번잡하지 않아서 엄청 쾌적하다고 느낄 거야. 게다가 이미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작고을 100대 맛집에 선정된 곳이라고. 벌써 3대째 이어져오는 맛집이라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지? 그럼 우리 메인 메뉴 안 먹어볼 수 없잖아. 먼저 이름에 맞게 손두부가 들어간 두부버섯 전골이야. 두부는 국산콩을 사용해서 손수 모든 과정을 직접 만드셔. 매일 아침 콩을 씻고 삶고 갈아서 간수 넣기 등등 정성이 들어간 두부라는 게 딱 느껴져? 확실히 직접 만든 손두부라 그런지 식감부터 단단하고 고소함은 배로 느껴지더라. 식감이 살고 싶는 맛이 있으니까 두부만 먹어도 그 자체로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에 네 종류의 버섯이 들어가고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들어가고 버섯의 향긋함과 채소들의 신선함 그리고 두부의 고소함,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깊은 맛을 내는데, 국물 한입하고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느낌, 이런 맛이 지닌 거 다들 알지? 매운 걸 못 먹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딱 좋고 전체적으로 부드럽지만 딱딱하지 않은 식감들이라 더욱 좋겠더라. 특히 닭갈비가 넘치는 가평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메뉴라고 생각해. 그리고 닭갈비 안 먹어볼 수 없지? 100% 닭다리 살만 사용하는 할인닭을 사용하시니까 안심되고, 직접 만든 양념으로 맛을 내시는데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딱 담백하게 먹기 좋고, 그렇다고 감칠맛이 떨어지지도 않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먹고 나서 깔끔 개운하고 속 편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생각나서 또 먹고 싶은 그런 맛, 중독성 아주 대박이야.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제철 채소를 사용해서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제철 채소가 주는 재료 본연의 맛과 싱싱한 맛이 잘 느껴져. 그래서 닭갈비가 맛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다가도 작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느껴지니까 확실히 맛집이구나 싶더라. 여기에 막국수 곁들여서 먹으면 시원한 막국수가 감칠맛 더해서 괜히 닭갈비랑 막국수 조합이 최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 젓가락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먹고 있으면 이게 바로 극락. 거기에 강원도 감자를 사용해서 직접 강판에 갈아내는 감자전, 씹는 순간 쫄깃하고 감자만 사용해서 그런가 밀레 안 나고 채 썰어서 부치는 감자전보다는 확실히 부드럽고 쫄깃해. 사장님은 믹서기에 갈아서 하는 것보다 식감이 좋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지만 직접 강판에 갈아서 만드신다고 해. 이렇게 먹고 나면 후식으로 뭐가 생각나? 그렇지, 한국인이라면 바로 볶음밥이 국룰이잖아. 아까 말한 직접 만든 감칠맛 폭발하는 양념에 밥 딱 볶는데 다른 데랑 다르게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 사장님의 양념과 콩나물의 조합은 미쳤어. 식감은 살고 촉촉함 더해서 밥이 더 잘 넘어가는 게, 이거 안 먹었으면 서운할 뻔했을 정도로 맛있었어. 항상 닭갈비 집은 닭갈비만 있어서 아쉬웠는데 여기는 담백고소 두부, 기쁘진한 두부전골, 감칠맛 폭발 닭갈비 등 아이, 어른 모두가 즐기기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좋더라. 3대가 운영하는 가평인증 맛집 전통 손두부 닭갈비.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만족스러운 한끼 어때? 그럼 나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